예, 서식의 232페이지에 거기 뭐 서식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 한번 조금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식에서 아까 그 8번이라는 게 지금 서식 딱 중간에 보시면 8번에, 5번에 저기 이제 종류 딱 중간에 보시면 거래대상 종류의 다섯 번째, 5번에 보면 공급계약 이렇게 보이죠. 이제 거기를 얘기합니다. 공급계약.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 232. 자, 232페이지에 거래대상에서 종류 보시면, 그 종류 보시면 공급계약.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분양권, 입주권. 자, 요거 이제 어떻게, 여기는 서식을 쓸 거냐입니다. 서식 써서 이제 내야 되니까,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33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한 7번 아래쪽에 보시면, 자, 7번은 이제 간단하고요. 뭐, 당연히, 우리 단독주택 같으면 연면적 쭉 쓸 거고요. 근데 공동주택은 자기 거. 전용면적 요걸 쓸 건데 거기 8번을 보시면 거기 이제 물건별, 이 물건별 거래 가격 란에 아까 이제 보셨던 거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거래 가격을 쓰는데 최초의 공급계약, 지금 최초 공급계약입니다. 요 문장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분양, 아까 이제 분양 받는 거, 그리고 전매. 자, 전매라고 했을 때 분양권하고 입주권이니까 그러니까 이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꼭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옆에 살다가 분양을 받았을 거고 친구가 이제 나하고 우리 아파트에서 같이 살자 해갖고 분양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권은 그 건물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입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부담할 그 부담금, 지금 이제 추가 지불액 이렇게 이제 문장이 바뀌었지만 그것만 조금만 더 내면 분양권하고 좀 다를 겁니다. 분양권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러야 될 거고요. 건물을 총 구매구로 계입니다. 요거 입주권은 이제 추가적으로 지불할 돈만 더 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어떻게 쓸 거냐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뭐 속여볼 건 없을 거니까 분양하는 그 가격, 그리고 발코니 가격, 이거 다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여기서 옵션 같은 거 요것도 다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까지도 다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추가 지불에, 자, 이런 건 뭐 의미는 없고요. 근데 그 금액을 각각 적는데 이제 여기입니다. 이 경우에 그 각각의 비용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시킬 건가, 제외를 시킬 건가입니다. 문장 다른 건 안 바꿀 거고요. 저 끝에다가 이제 여기 분양권 입주권인데, 분양권 입주권입니다. 아니면 공급계약인데, 지금 첫 번째 줄에 딱 중간에 있습니다. 공급계약,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가 제외한 겁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그러니까 포함이 맞습니다. 포함. 그러니까 포함하지 제외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한 10%가 있을 건데 그걸 뭐 한다고요? 다 포함시켜라. 다 포함시켜라. 그럼 금액 엄청나게 나오겠죠. 세금 많이 받아가려고 아주 이제 그러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분양, 공급계약,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계입니다. 아주 축하합니다. 돈만 많이 내세요.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줄에 부가가치세를 적을 때 제외. 아마 시험 문제는 제외 그렇게 낼 겁니다.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 포함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양권은 뭐 한다고요? 분양권은 포함한다. 하여튼 뭐 분포 어떻게 앞글자를 좀 따갖고 분양권 입주권은 다 뭐에? 다 포함해. 부가가치세까지 몽땅 다 포함해. 저 막 옵션 뭐 발코니가 될건 시스템 에어컨이 될건 부가가치세가 될건 다 뭐에라? 다 포함시켜서 금액 엄청 크게 적어라 합니다. 아예 엄청나게 크게 적어서 바로 세금도 많이 받아가겠다. 고수인 것 같습니다. 다 포함시켜. 자, 그것만, 제외, 요것만 있어. 근데, 그런 계약이 아닌 경우는 이제 다릅니다. 그런 계약이 아닌 걸 저거는 적으면 안 되고 계십니다. 요 분양권, 입주권, 따끈따끈한 건물만 부가가치세를 다 포함시켜라.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거 외에는 이제 어려운 문장은 없을 거니까요. 그 문장 하나만. 자, 위에 것도 한 문장 정도 자꾸 만들었는데, 그리고 뭐, 어차피 뭐 자금 조달,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봤던 거니까, 3번, 저건 아까 보셨던 그쪽에서 당연히 나올 거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에서도 한 문제는 최소한 나온다. 근데 꼭 어려운 문장, 다음 중에서 어려운 거, 자, 부동산 그러신 거, 하나는 좀 쉽게 틀린 거 해서 간단하게 주고요. 그리고 하나는 어려운 거 할 때는 꼭 여기다가, 이 소식에서 꼭 요걸 물어봅니다. 자, 지금은 아예 그냥 내놓고 문제 여기서 낸다라고 아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그러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요걸 조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시게. 자, 거기서 한 5일 정도 이제 뭐 진도에서는 조금 좀, 그거 이제 좀 추려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고필종. 요거 옛날에는 즉시 이렇게 주더니 지금은 조금 좀 지체 없이 해갖고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해서 요 신고필종. 그러니까 신고하게 되면 요 신고필종 줍니다. 이 신고필종을 등기할 때 첨부를 해야. 그래야 이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검인 받아라거나 안 할게. 그래서 이제 요 신고필증을 같이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부동산 거를 신고를 봤었고요. 근데 중간에 중도금 치르다가 중도금 안 치르겠대. 잔금 치르려고 했다가 잔금 안 치르겠대. 그럼 없어졌다. 요 해제 등의 신고도 자꾸 냈었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만 자꾸 해제 등의 신고를 안 내고 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먼저 이제 두 번째 계약이 없어졌네요. 자, 그러면 중도금 정말 치르려고 하다가 안 하겠대. 이제 나다 빠졌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잔금 치르려고 하다가 안 하겠대. 우리 중개보수는 총 금액에다가 바로 계산해서 받으면 되는데 이제 없어졌다고 신고를 좀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 신고 등의 신고에서는 해제 등의 신고에서는 제재가 이상한 게 없습니다. 500짜리가 됐건 업무 정지가 됐건 그런 거는 없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기업번호 보실까요? 그리고 저 끝에다가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이거 아주 연거푸 여러 번 내봤습니다. 요즘 아주 뜸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안 낼 줄 알았지 하면서 또 냅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러니까 이렇게 촐싹방정 떨고 아까 계약금 치르자마자 신고를 해놓으니까 또 없어졌다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귀찮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거래계약이 무효 그리고 취소 해제가 되면은 중도금 치르면서 이제 아예 못하겠대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거래 당사자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가 여기도 신고서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갖고 이게 서명 미신이 서명 또는 이러진 않겠지만요.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 또는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다 뭐 한다고요? 제출 하여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문장 낸 건 아니고요. 뭐 중간에 틀리게 할 건 없습니다. 여기다가 제출 하여야 한다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요거 좀 짜증나도 할 수 있다 좀 박스 좀 잘 해놓고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제 등의 신고를 안 해도 변경 신고로 대신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 치르고 그리고 신고하려고 했는데 한참 기다렸다는 겁니다. 안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그러면 신고를 안 했는데도 해제 등의 신고를 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출을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여한다고는 절대 안 했다. 라고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해제 등의 신고를 하게 되면 확인서. 여기도 즉시는 아니죠. 지체 없이. 정말 옛날은 다 즉시였는데 다 지체 없이로 죄다 바꿔놨습니다. 숨 넘어가요, 시장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체 없이 조금만 기다려. 혹시라도 당장 못 주면 지체 없이 줄 거니까 좀 기다려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당장 안 주세요? 라고 하지 말아라. 맞짱 뜨지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좀 필요해. 그래서 이제 봐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귿번호는 이제 어렵지 않고요. 아까 보셨던 거래계약 시스템. 국토교통부가 아마 있을 건데 그걸로 하게 되면 신고서 낸 걸로 본다. 뭐 여 디귿번호는 실무제감 그냥 아니다. 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요 내용이 다르니까요. 정정신청 그리고 변경신고. 다음 중에서 정정신청할 것이 아닌 것은 또는 변경신고할 것이 아닌 것은 변경신고는 많이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변경신고나 우리 정정신청 같은 거 나오면 그냥 박스에 있으면 네 개 모두 다 그냥 정정신청할 것에 거의 대부분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신고는 웬만하면 좀 강해서 웬만하면 다 들어가지만 정정신청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생색만 내지 거의 신고할 만한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신청할 만한 게. 자, 먼저 자, 두 번째 정정신청 보실까요? 요 변경신고하고 같이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거래 당사자 개업 공인주사가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근데 그 해당하는 사항이 뭐가 됐다고요? 잘못 기재가 됐다. 여기 꼭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잘못 기재입니다. 자, 두 번째 줄의 중간 앞쪽에 잘못 기재. 거길 좀 박스 놓을까요? 기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잠깐 수정한다. 우리 등기에도 경정등기, 변경등기, 그걸로 꼭 여기다 접목해보면 그게 아주 편하다고 했습니다. 잘못 기재가 됐다. 애초부터 뭐가 기재되라. 나 김씨인데 박씨라고 돼 있네.
아니면 휴대폰 번호가 잘못됐네. 뭐 숫자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잘못 기재가 되면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신고할 때 바로 거기서니까요. 서식 같은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고서나 신청서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걘 또 그런 거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변경 신고는 있어요. 지금 거기 신고필증에다 바로 수정할 거니까 요거 잘못됐으니까 콕 찍어갖고 요거 잘못됐으니까 바꿔줘. 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잘못 기재되면은 신고관청에다 그 신고 내용의 뭐를 정정을 신청 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거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여기도 신청하여야 한다.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여기도 하여야 한다는 아니다. 정정 신청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도 할 수 있다. 저 위에 있는 해제 등의 신고도 할 수 있다. 신고는 하여야 한다. 주하시랍니다. 안 하면 500짜리 날려보낼 거예요. 주하시랍니다. 그리고 박스 한번 해볼까요? 갑어. 나중에 뭐 이거 안 해도 나중에 등기 못하면 지가 찾아오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갑은 뭘까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 나 저기 대전에 사는데 갑자기 세종시 산다고 잘못 나왔네. 그럴 수 있겠잖아. 그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나 아직도 011 쓰고 있는데 010이래. 그러면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이런 것들 전화번호나 전화번호가 휴대전화번호 잘못됐을 때 다 숫자죠. 그리고 거래지분 비율. 비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비율. 50대 50인데 30대 70이래. 잘못됐으면 바꿔줘.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업 공인유사 이제 임자만 바뀌었죠. 아까는 가번은 바로 매도 매수인. 여기는 우리 개업의 전화번호나 상호나 사무소 소지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잖아요. 상호가 뭐 이상한 거 나왔네. 옆집 거 나왔네. 그러면 내 상호 그거 아니라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라번 요걸 좀 잘못해서 그냥 라번 그냥 거기는 신경 쓰지만 네 번째가 라번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됐습니다. 나 아파트 샀더니 갑자기 연립이래.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서 부동산 등의 가로는 다 빼버리고요. 쇼문제도 그럴 거니까 지목은 자그마치 28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기재가 될 수 있지. 공원인데 공장용이래. 그러면 잘못됐다고. 면적 그리고 거래 지분 그리고 대지권 비율 다 숫자나 무슨 종류나 지목이나 이런 거죠. 다양하니까 그런 게 좀 잘못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잘못 기재만 됐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거 바로 잡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고 경정이라고 합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거 바로 잡는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뭐 님번은 이제 의미 없고요. 일단 정전 신청하려고 할 때 이제 내면 바로 정전 신청 바로 할 수 있고. 아래 보시니까 이제 변경 신고는 완전 달라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달라졌네요. 여기입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으면 정정 신청이고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은 그건 달라지면은 변경 신고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 볼까요? 여기는 중요한 문장. 개업 공인사는 거래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한 후에다가 꼭 문제 넣으시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됐다 정정신청입니다. 요거 바꿔놓을 것 같아요.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다. 아주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 기재된 경우 뭐라고요? 정정. 근데 요걸 또 바꿔놓을 겁니다. 거래 신고를 한 후 변경되면 정정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다. 하필은 법조문이 나란히 쓰면서 비슷해 보이니까 바꿔치기 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주의하시됩니다. 자, 그거 당연히 문제가 아니고 맨날 다른 때도 시험 문제 맨날 그렇게 냈어요. 한 번도 아직은 안 내봤지만 아주 골탕이나 먹어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뭐라고요? 변경. 이렇게 신고한 후에 변경됐다는 겁니다. 여기도 변경까지 밑줄에 넣으면 신고한 후에 변경됐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고 나중에 변경됐다. 그럼 무슨 신고다? 변경신고. 여기다가 정정신청 그러면 안 된다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는 서명날, 여기는 신고서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줄에 신고서. 그러니까 위에는 정정신청서 이런 거 없고요. 여기서 콕 찍어갖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바꿔줘.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는 나중에 달라졌으니까 뭐가 달라졌니? 신고서 써서 와. 서식이 있다는 겁니다. 괜히 그냥 거기서 바로 수정하려면 안 된다니까 라고 서식 가지고 와. 그럴 겁니다. 서식 정말 있습니다. 서명 날인에서 신고관청 여기도 제출하여야 한다가는 뭐라고요? 할 수 있다. 나 맨날 할 수 있다. 저 해제 등의 신고는 여러 번 내봤어요. 정정신청도 할 수 있다. 변경신고도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잔학기나 불조시 저 끝에다가 하여야 한다 그러면 X,
자, 그리고 이제 정정 신청에서 딱 하나만 전부가 아닙니다. 뭐를 바꿀 때는 거래계약서 사본 가지고 와라 구슬합니다. 뭐 바꿀 때 금액 바꿀 때 저 아래 이제 두 번째 끝에 볼까요? 거래 금액. 자, 거래 금액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것만 변경될 때는 우리 정정 신청 꽤나 많습니다. 중도금 잔금도 다 필요 없어. 금액 바꿀 때만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계약서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아직 안 물어봤는데 한 사람이 신고할 때 단독으로 신고할 때 하고 변경 신고에 금액 바꿀 때 금액 바꿀 때 요 딱 두 군데 거기서만 거래계약서 사본 가지고 와. 나머지는 다른 데 절대 없어 주하실입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요게 우리 정정 신청 거의 내본 적 없는데 변경 신고는 신고 대상으로, 자, 여기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물어봤대요. 꼭 거의 대부분은 네 개 딱 해놓고 다음 중에서 변경 신고 찾아봐. 그 네 개가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시험 문장이 나왔어도 고민 해갖고 설마 네 개 다 맞으려고 그래갖고 하나 또 빼고 이상한 거 고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신을 좀 지키셔야 됩니다. 남재,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처음에는 문제 없었다. 근데 우리 친구하고 50도 50 지분을 같이 했는데 친구가 돈이 없대. 그럼 내가 60 살게, 너 44. 시장님 지분 바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겠잖아요. 자, 가본 볼까요? 아까 위에도 요 거래 지분 비율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비율은 잘못된 거 수정한 거고요. 여기는 나중에 처음은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지분 비율이나 거래 지분 여기도 뭐가 된다? 변경신고 된다. 상황만 약간 다르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아마 측량에서 보니까 면적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눈 뜨고 일어났더니 면적이 커졌대. 그런 게 아니라 측량 같은 거 해보니까 좀 달라졌네요. 라고 하면 그 면적 같은 거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본에 보시면 조건 없었는데 갑자기 조건을 만들었네요. 아니면 처음에는 무슨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 없애버렸네요. 그럴 수 있겠잖아요. 조건. 요 라본 중요합니다. 조건이나 기한. 아까 정정 신청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거기는 말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뭔 조건이 잘못 기재가 돼갖고 나오겠어요. 자, 요 소리니까 여기만 나온다는 겁니다. 나중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번 거래가격 옆에다가 뭐를 써야 됩니까? 거래계약서 사본을 꼭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신고가 모두 필요한 게 아니라 마번만 요 마번 하나만 필요합니다. 아직 시험 문제 안 물어봤는데 변경신고 할 경우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다라고 안 했다. 뭐라고요? 거래가격. 요 거래가격 바꿀 때만 거래계약서 사본 가지고 오라고 하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돈 바꿀 수 있게 좀 3억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도 깎고 달라고 해서 2억 9천 했습니다. 그러면 거래계약서 가지고 와 그럴 겁니다. 거기다 수정을 했든지 다시 교체를 했든지 하면은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거 금액 바꿀 때만큼은 거래계약서 사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밥은 이건 사본 필요 없습니다. 중도금 그리고 잔금 근데 돈이 아니라 옆에 돈도 있지만 지급일 지급일까지도 모두 돈 큰 돈도 바꿀 수 있지만 중도금 잔금도 바꿀 수 있다. 중도금 5천 했는데 돈은 없대 3천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달라지게 되면 신고해라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요 4번 아본 주하시라고 했습니다. 요는 못지 한 번도 안 내보네요. 공동매수의 경우에 상황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공동매수의 경우에 일부 매수인이 뭐가 됐다?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사귀는데 매수인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근데 가로에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요 가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안 되는데 가서 변경 신고하고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손바닥만 맞고 올 겁니다. 매수인 중에서 일부가 뭐 한다? 제외. 그러니까 옛날에 요 문장은 추가나 교체는 제외한다. 그 문장이나 같은 문장인데 여기는 딱 단순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외. 제외되는 경우만 그냥 포함된다.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아본 보실까요? 요 아본은 이제 상황만 다릅니다. 물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여러 사람이 그리고 아래는 여러 물건, 다수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부동산 등이 다수였을 때, 다수 부동산이었을 때 뭐가 부동산 등이 변경됐을 때 그리고 거래 대상 부동산 등에서 뭐가요? 일부가 뭐한다? 제외된다. 그러니까 요 소리도 추가나 교체는 안 되고 추가나 교체가 안 되고 제외되는 경우만 포함된다. 라고 해서 이런 것도 꼭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물어볼 것 같은데 이건 한 번도 정말 물어본 적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236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이거 안 되는데 된다.
그럴 겁니다. 자, 금방 보셨네요. 요건 변경. 자, 변경 신고지. 요건 이제 금방 보셨던 다수 물건 공동 매수 이런 경우는 정정 신청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요거는 신고한 후, 신고한 후 이렇게 신고한 후에 변경 됐지. 요 변경 됐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잘못 기재 이렇게 잘못 기재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기재. 잘못 기재가 된 거는 요거는 정정 신청입니다. 수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은 수정인데 요거는 정정 신청이고요. 요게 바로 이제 변경 신고입니다. 신고한 후에 달라진 거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4번하고 이제 아번 요게 이제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자, 먼저 여러 사람이 공동 매수입니다. 여러 사람이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로 일부 자, 일부 매수인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일부 매수인 그리고 변경. 자,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냐고. 변경 그렇게 여기서는 까탈스러우니까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는 신고는 이렇게 났다고. 신고는 누가 갑하고, 그러고, 을하고, 이제 병하고. 자, 근데, 요렇게 변경됐을 때, 자, 변경됐을 때, 요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갑, 그리고 을, 그리고 병. 한 사람을 더 추가해서 더 집어 넣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됐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전은 문장이 조금 더 자세했습니다. 추가 안 돼. 그리고 교체. 그냥 순수를 바꾸는 것도 안 돼. 이게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소리가 아주 딱 말끔했습니다. 같은 소리예요. 요 소리가 제외의 역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금 더 애매하니까 제외다. 이런 식으로 문장만 살짝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도 의미는 이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나와도 크게 뭐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법전에 이렇게 했었다가 작년부터 이렇게만 바꿨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변경됐다고.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갑을 병으로 신고했다가 또 갑자기 그저 모르는 정을 쏙 집어넣냐고 입니다. 그죠? 이러면 이건 변경 아니요. 그럼 요거는 요거 이제 변경 신고가 안 되면요. 이걸 변경 신고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요게 된다. 그런데 되는지 한번 가봐라 그입니다. 가서 그냥 손바닥 한번 얻어맞고 올 거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변경 신고 아니역입니다. 누가 바꾸래? 그죠? 추가래? 추가한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 어떡한데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없던 걸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하고 다시 재신고를 요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신고해. 그죠? 정인 누군지 다시 신고해. 그입니다. 없던 사람 갑자기 쏙 들어오면 시장님 놀래서 아주 자빠지겠다, 애 떨어지겠다 해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요 사람 때문에 다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새 사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갑, 그리고 을, 날, 그리고 병이 병나서 뺐다고 했습니다. 병이 병나서 빼고 누구요? 정으로. 그러면 세 명, 이러면 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요것도 안 돼요. 이제 뭐 이걸라고요? 교체. 왜 바꿨니? 이것도 이러면 안 된다고. 정은 또 누구요? 그럼 아주 더럽게 까탈스럽습니다. 요거는 여기도 이런 거 변경 신고. 그러니까 요건 금방 표가 나니까 시험 문제 안 낼 건데 요것도 안 된다. 가봐라. 손바닥만 뒤집어도 맞는다. 그럽니다. 요것도 다시 신고해라. 그럽니다.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신고하라는 겁니다. 귀찮아도 다시 해. 절대 안 받아준다. 고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외. 좀 줄어들라는 겁니다. 3대 3이라도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병이 병나서 간만, 을만, 요거 된다, 안 된다? 그죠? 요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 네 번째, 그냥 을만 하겠대요. 요거 된다, 안 된다? 그죠?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뭐가요? 줄어들면, 세 명에서 빠지면 된다는 겁니다. 빠지면. 자, 이런 식으로, 하다 그냥 간만 하든지, 을만 하든지, 병만 하든지, 한 사람 하루 하는 것도 괜찮고, 세 명이었다가 두 명만. 갑병 이런 것도 괜찮은데 절대로 누가 더 들어오거나 그리고 순수로 갑자기 바꾸거나 이러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소리가 더 편해졌죠. 제외 빠졌다고 바로 병이 빠졌네 갑병이 빠졌네 그렇게 빠지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변경신고 대상이지 다른 거는 변경신고 대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꼭 내볼 만한데 한 번도 안 내봤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볼 거예요. 자, 이런 거 안 되는데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요소리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그냥 여기 이제 물건입니다. 다수 물건인데 다수 부동산인데 여기도 일부 물건이 변경됐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건으로 하면은 자 먼저 신고는 그냥 ABC로 올까? A하고 B하고 C로. 자 이제 여기도 이제 변경. 요거 변경되는지 안 되는지 봐봐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A나 그리고 B나 C.
그리고 T로 요거 이제 변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요거 안 돼. 그죠? 이런 거 변경이라고 안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C를 빼버리고 A하고 B하고 뭐하고 D로 3대 3 그래도 안 돼. 갑자기 D는 누구요? 자, 이런 식으로 요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 B만 하겠대. 그다음 네 번째 그냥 B하고 D가 하겠대. 요건 B하고 그다음 C하고 B하고 C하고 된다 안 된다? 그죠? 요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제외 A하고 C가 빠졌다. 이건 가능해, 얘기입니다. 빠지면. 그리고 둘, 이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빠지라는 겁니다. 자꾸 빠져라. 그럼 뭐가 된다고요? 요런 게 변경신고지, 요런 게 변경신고지, 다른 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정도 꼭 시험 문제 자세히 넣어볼 것 같으니까 요거 꼭 정리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변경신고입니다. 정정신청, 정정신청 절대 안 돼요. 이게 정정신청 대상이 아니고, 여기는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하자면 굵직굵직 합니다. 조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신청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A, B, C 하려고 했다가 B, C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럼 신청서를 써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변경신고가 안 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것만. 자, 어렵진 않겠지만 꼭 정리를 한번 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8개. 자,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그냥 금전인데 하지 말어라. 하지 말아라. 좀 이따 이제 500만 원 과태료에서도 이제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신고를, 자, 기업번호 아주 괜찮습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문에 처음에는 없었다가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뭐, 요구. 요구는 누가 할까요? 매도 매수인입니다. 우리 매수인 엉뚱한 사람이죠. 신고하지 맙시다. 등기를 당장 가져가지 무슨 신고를 안 한대,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다 이중 매매 갖고 나중에 팔리면 어떡할 거입니다. 지금 막 잔금 치르고 가등기라도 해놓을 판국인데 당장 가져와야 됩니다. 세금 내고 빨랑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도인 서류 다 넘겨주고도 신분증 가져가면 등기소 가면은 다른 사람한테 매매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팔아먹고 배째라 교도소 보내주세요 하면서 지가 우리 큰소리 칩니다. 아니면 하와이 갔지. 그럼 아주 난리가 납니다. 두 번째, 니은번 바로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이 사람 계약도 안 한 사람이 아마 대출을 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를 해달래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신고해주면 안 돼. 사기 나중에 뭐 여기 사기 대출 같은 것도 이런 경우에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답은 꼭 옆에 따라와가지고 와둑두면 훈수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 그리고 방조를 하는 사람. 이 사람도 500만 원이야 과태료도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재 있으니까 가만 좀 계십시오 라고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옥상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신고 내용은 누가 조사할까요? 맞는지 당연히 신고관청. 자, 왜 뭐 문제감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기업번에 신고관청 뭐가 빠졌다 그리고 좀 이상하다. 자, 그러면 저기 그때 필요한 조치를 누가 한다고요? 국장. 그러면 안 되고요. 요거 꼭 문장이 길어지니까 신고관청은 그 문장을 신경 안 쓰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쉽게 문제 주는데도 그걸 안 보고 자, 필요한 조치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큰일 납니다.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장 권수구청장 신고관청. 꼭 한번 눈여보셔야 됩니다. 신고관청 박스 저 그때 필요한 조치 그것만 밑줄 한번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니은번에서 이제 그 신고 내용을 조사를 하고 신고관청이 그러겠죠. 그리고 시도지사한테 꼭 보고하고 이거 꼭 국장으로 건너뛸 겁니다. 그리고 시도지사가 매월 한 번씩 취합을 해서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전달 국가가 다 알아야 되겠죠. 그냥 신고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그러면 시도지사 왕따 시켰다고 언제 옥상에 끌려갈 겁니다. 요건 주의해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쪽도 맨날 그래요. 윗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 윗사람이 국장한테 보고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237페이지 한 번도 시험 문제 언급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조금 주는 시간 돈 자료 내라. 좀 다 3천만 원이나 과태료에서 거들어 나올 겁니다. 시장님이 자료 달래 그러면 우리도 얼른 내셔야 됩니다. 안 그럼 3천만 원이나 과태료입니다. 나 먼저 거래 대금에 돈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꼭 3억 같은데 2억 9천이래. 그러면 통장 4번 내봐 요소를 할 겁니다. 거래 대금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그리고 통장. 근데 통장으로 거래 안 했는데요. 그럼 돈 어디다가 썼는지 고소할 겁니다.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해서 다음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그걸 입증하라는 겁니다. 대출,
그 다음에 정기에 뭐 예금 등을 뭐 해약 등을 해서 돈 마련할 수 있을 거니까 주식이나 그리고 채권 등을 팔았다. 그래서 돈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내용을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돈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 그 돈을 거래대금 외에 다른 용도로 썼으면 통장으로 거래 안 하고 통장으로 준 게 아니라 바로 돈 줬더니 매도인 쪽에서 아주 다른 주식 샀대. 그러면 그 다른 용도로 쓴 것을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대금을 이것도 아니면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는 겁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의 안 내봤지만 요게 이제 3천만 원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요 자료 안 내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첫 때 때만 거의 냈었고요. 자, 먼저 검증 체계를 누가 구축을 할까요? 그리고 누가 검증할까요? 과세자료 활용은 누가 할까요? 맨날 임자 바꿔. 나 먼저 이미 첫 때 냈지만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다가 꼭 밑주는 시간. 중간 내용 안 중요하고요.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누가 구축합니까? 국장.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되니까 국장 그래야 됩니다. 여기다가 시도지사, 신고관청 그러면 절대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증은 누가 할까요? 시장님, 시장권수, 구청장 신고를 받아보면 저 집은 3억이 적합하나 안 하나? 됩니다. 맨날 신고를 받아보는 시장님, 군수, 구청장님, 자기 집 살림은 시장이 제일 잘 알아. 자, 먼저 신고관청,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국장 그러면 안 됩니다. 검증은 누가 한다고요? 바로 신고관청. 자, 제일 끝에 이제 검증. 구축하고 운영하고 달러. 검증도 달러.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이제 많이 헷갈립니다. 여기다 국장. 그래도 X. 신고관청 그래도 X. 그럼 어쩌라고요? 세무관세장. 주셔야 됩니다. 먼저, 자, 세 번째 볼까요? 이제 통보만 합니다.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누구한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세장한테 뭐 하고요? 통보하고. 그리고 누구라고요? 그 통보를 받은 세무관세장. 요 세무관세장은 꼭 한번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지방세, 국세. 자, 국세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가 신고관청 그러면 걔는 국세가 없고, 그입니다. 거기다 또 지방세 그러면 국장이 또 관련 없고, 이러니까 두 분 다 빼라고. 누구라고요? 세무관세의 장입니다. 그 과세자료를 뭐 한다고요? 활용. 그리고 다른 건 지금 다 하야합니다. 구축도 하야한다. 맨날 우리 문장 장난하니까. 검증도 해야 된다. 통보도 해야 된다. 가장 마지막에 과세자료 활용만 할 수 있다. 아주 꼬리 팍 내렸다고 있습니다. 뭐 세금자료는 활용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야지. 이것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고수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머지 뭐 4번하고 5번은 거의 뭐 무책감 되기 어려우니까 뭐 국장이 당연히 자료 달라. 라고 하면 신고관청이 얼른 줘야지 고소립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포상금도 뭐 포상금 여기까지는 거의 뭐 시험 문제 가면 아닐 건데 그리고 포상금 이제 작년도에 뭐 새로 들어오면서 전혀 언급을 안 해봤는데 여기도 조금만 간단하게 야 먼저 여기도 신고를 하면은 50만원 안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 우리 무등록을 신고해라. 무거무양도 거기하고 유사합니다. 그냥 딱 세 군데 볼까요? 여기도 세 군데는 자 먼저 기업번에 자 부동산 거래 요 신고를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다. 거짓으로 신고한다. 거짓으로 신고한다 정도 밑줄 해놓으시고요. 뭐 신고 대상은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포상금하고 약간 다르니까 금액 거의 똑같고 내용도 거의 똑같은데 여기는 약간 달라 그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3억을 2억으로 신고한 사람, 나중에 세금 또 적게 넣으려고 없게 해서 3억을 5억으로 신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면 신고를 좀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포상금 줄게. 그입니다. 그 다음에 니번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좀 이따가 이제 허가지요. 볼 거고요. 자, 국장이 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정해놓은 허가고요. 그리고 그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신 분, 그분들은 신고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거짓으로 신고를 하신 분. 여기도 토지 거래 허가만 좀 밑줄여 놓으시고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지, 허가. 그리고, 자, 디귿번에 이제 보시면 이용 목적, 이용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이것도 신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토지를 사갖고 이상한 용도를 쓴다든지 목적대로 안 썼을 때 얘기입니다. 뭐 사업 시행한다고 하든지 안 얘기입니다. 아니면 주거용으로 쓴다고 하든지 주거용으로 안 쓰네. 이런 것들을 신고해주라는 겁니다. 자, 디귿번에 저 끝에 보시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그 정도 한번 찍어놓으실까요? 이걸 신고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포상금이 나와. 아예 한 번도 안 내봤으니까 딱 이런 쪽이지 다른 쪽은 거의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봐주시면 한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봐보실까요? 239페이지에 지금 이제 포상금 내용들 뭐 자세히 볼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반시 제재 보실까요? 여기는 3천입니다. 이걸 아마 500 그럴 겁니다. 자, 금방 보셨네요. 통장 4번 내봐라.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여기는 많이 헷갈리니까 대금. 거래 옆에 대금 보실까요? 대금. 대금에다가 동그라미 넣을까요? 통장 4번 같은 거 내봐라. 아까 그런 것들 안 내기려면 3천입니다. 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 내리니까 거짓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얼마라고요? 3천. 여기는 3천만 원 꼭 밑줄 한번 해주시고 500 말고 3천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500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신고 안 했다. 그리고 이상한 요구했다. 거짓 조장 같은 거 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요 제재는 꼭 우리 실무적감을 꼭 하나 정도는 물어보니까요. 꼭 눈여겨보실까요? 자, 1번. 60일 이내에 무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을 때 게을러갖고. 그리고 가로이처럼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괜찮고 신고 안 한 사람. 이 사람은 500만 원이나 과태료 내야 돼요. 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상한 요구.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 매도 매수인입니다. 그다음에 신고하지 아니하게 요구하는 사람. 문장 안 바꿀 건데 아까 요구가 포인트입니다. 매도 매수인들이 신고하지 맙시다. 아니면 거짓으로 신고해달라고. 3억짜리 2억으로 좀 신고해줬어요. 막 불쌍한 표정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500만 원 약화대로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꼭 옆에 바둑도 훈수 두시는 분 여분도 얻어맞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방조를 하거나 아니면 또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막 돕는 것 조장하거나 방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방조 그리고 조장 여기도 500만 원 약화대로 들어가요.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나왔어요. 좀 한 번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 요게 독특합니다. 요걸 바로 3천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3천하고 딱 네 글자만 다릅니다.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 아까는 할 수 있는 자료를 바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딱 중간에 보시면 외의자료. 그 네 글자만 꼭 박스 좀 넣을까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중요하셔야 됩니다. 얘는 굳이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아주 내보려가지고 바라갈 것 같은데. 외의자료. 자, 그 외자료, 돈 자료는 3천. 근데 여기 외자료 뭐래요? 그러니까 돈이 아닌 것들, 소재, 지목, 면적, 이런 게 이상해서 자료 내봐. 그랬더니 안 내. 그럼 여기는 500입니다, 500. 외자료. 그러니까 돈 자료 3천. 그리고 돈 외자료는 얼마요? 500. 꼭 겨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정도는 정말 꼭 한번 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세 번째 이미 많이 내봤고요. 네, 금액으로 얼마? 5%. 100분의 5니까 5. 여기는 뭐라고요? 신고 안 했을 때가 아니라 거지. 그리고 돈 자료 말고 꼭 바꿔서 냅니다.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거짓으로 신고를 하면은 금액으로 5% 이하의 과태료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거지. 자, 거짓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아까 위에 있는 신고 안 했을 때 500하고 그리고 돈 자료하고 달라요 라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과태료 부과 절차는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자진 신고했을 때 뭐 깎아주겠다. 아예 그냥 면제를 시켜주거나 아예 조금 깎아주겠다. 요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작년부터 등장했는데 아직 시험 문제 안 해봤고요. 자, 먼저 아예 면제를 해주겠다. 그 박스를 먼저 보실까요? 자, 먼저 신고관청에, 저기 시공구 신고관청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 여기는 전에다가 꼭 동그라미입니다. 자진 신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자수해서 광면 찬든다고 시작되기 전에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내라고 안 할게. 저 500 내라고 안 할게. 그 소리입니다. 여기는 시작되기 전에 그 전, 전에다만 꼭 동그라미 하실까요? 먼저 자수해서 강명 찾으면 내가 과태료 안 때릴게. 요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빨랑 존말할 때 나와라. 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보실까요? 자, 금방 보셨네요. 그 전에. 그러니까 여기도 신고를 거짓으로 하도록 요구했는데, 저장했는데, 먼저 신고가 시작되기 전에 자수해서 강명 찾고 나오면 내가 500만원 안 때릴게.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 자, 어렵지 않을 거고요. 단독으로 신고한 자. 그 다음에 유반 사실을, 그 자료 제공 등을 해주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좀 협조를 해줬던 사람. 요 사람은, 네, 과태료 아예 안 때릴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50% 감경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자, 이번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고요. 조사가 시작되니까. 되니까 된 후지 전이 아닙니다. 된 후에 자수해서 광명 찾으신 분, 이분은 내가 반토막 깎아줄게. 고소리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이번에서는 시작된 후, 그 된 후 거기다가 후에다가 좀 동그라미 좀 자를까. 아까는 시작되기 전이었었고 여기는 시작되니까 겁나갖고 자수해서 광명 찾으신 분. 자, 위에 보시는 가나다.
거기에 해당되면 반토막, 반토막 정도는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면제, 그러면 X. 그 둘을 바꿀 거지, 크게 바꾸진 않을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안 깎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50% 아니면 면제. 근데 50%가 좀 헷갈려요. 근데 50%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야, 그냥 여기는 면제하지 않아. 그입니다. 안 깎아줄 거예요. 그입니다. 여기 이제, 이미, 첫 번째 보시면, 신고하려는 사람, 이제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신고한 채 이미 통보가 다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상습법. 몇 해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과거 1년 이내,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2년으로 칩니다. 자진신고를 해서 3회 이상, 딱 3번부터죠. 3회 이상 과태료를 감경 받은 적도 있고, 면제 받은 적도 있고, 이제 감경도 다 포함합니다. 면제 받은 적이 있으면 또 깎아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세 번을 포함시켜서 세 번 되면 이제 더 이상은 못 깎아주겠다. 요새겠죠. 이건 아주 상습범위인데 계속 깎아주면 하다 둘과 팰 것 같으면 조용히 가서 맨날 신고하고. 야, 이러면은 너무 악용하니까 못 봐주겠다. 그래서 이제 세 번 이상 과태료 감경 면제를 받으면 한 푼도 못 깎아줘. 요거 다 내라고 할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고, 이제 아래는 뭐 자세히 벗고놓고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 그리고 요거 242페이지, 거기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데, 243페이지는 한 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요걸 맞추려고 하시면 정말 아주 큰일 나시고요. 어차피 요거 다시는 한 번이지만, 다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거기 뭐 10만원, 25만원, 50만원, 이걸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금액에다가. 근데 딱 한 번이지만, 이제 다시는 또 안 내긴 할 거니까, 요걸 너무 심하게 볼 거는 아니고, 한번 참고만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별표까지는 너무 심하게 볼 건 아니고요.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문제가 나온 거 이제 틀린 거. 이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나중에 옳은 거 했었을 때가 상당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나 먼저 자,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틀린 것은 뭔가요?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인데 틀린 거. 자, 1번부터 쭉 보면은 이제 뭐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4번도 어렵지 않은데 이제 5번. 5번 꼭 이렇게 제재가 꼭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량, 그거는 한 5개 정도 나오겠지만, 다른 쪽에도 이전은 제재가 뭐니, 인장은 제재가 뭐니, 전속중개계약 또 작년에도 그랬었잖아요. 제재가 뭐니,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5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뭔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놈부터 항상 먼저 보셔야 됩니다. 시간 없어요. 그리고 그거 보면 딱 정확하게 맞았다. 라고 하게 되면 대강만 살짝 얼른 보고 점검 한번 해보고 얼른 가셔야 됩니다. 근데 긴가민가 해 그러면 위를 보셔야 됩니다. 5번에 등록관청에 요구해도 거래대금 지급을, 그럼 얘가 500일까요? 3000일까요?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시는 자료를, 여기가 포인트는 자료를, 돈 자료네, 돈 자료 제출하지 않냐는 자기는, 그러니까 여기도 오히려 500이냐 3000이냐 그놈 바꿔놓으면 더 헷갈리다는 겁니다. 제출하지 않냐는 자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배, 그러니까 예전에는 취득세 3배가 있긴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이. 네, 그놈 다 빼버렸고요. 지금 이제 3배 없어 그럽니다.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요. 바로 이제 금액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럼 여기다가 지금 돈 자료인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맞았다 틀렸다? 그죠? 그것도 틀렸다. 그럼 얼마래요? 3천. 여기 3천입니다. 그렇게 내놓으면 더 어려울 거예요. 저 취득세 3배는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좀 쉬웠다는 겁니다. 그냥 맞추라고 거저 줬습니다. 거저. 지금 아예 3배짜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500인가 3000인가 여기가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요놈 아주 간단하니까요. 딱 요놈까지만 보실까요? 자, 먼저 외국인 부동산 취득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기는 신고 60일 6개월. 그러니까 요놈 맞추기는 아주 쉬워요. 요것도 틀렸다 그러면 이제 맞출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조심하시고, 이놈 부동산 거래지과 그래도 자, 쉽게는 또 한 문제 그냥 주니까 어려운 문제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어려운 거기에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나와도 좀 쉽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어에서 아까 2분의 1 그거 그대로 봤던 거 3번 4번, 5번, 그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요놈이 자꾸 쉬운 문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서 나와. 왜냐하면 낼 게 별로 많지 않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놈을 최근에 또 자주 내고 있다. 아까 2분의 1 사원 그리고 임원 그리고 의결권 자본금 이런 거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올해도 또 나올 것 같아 계십니다. 그리고 상호주의는 거의 안 내봤고요. 대한민국 국민한테 토지를 못 사게 하는
바로 정부가 있으면 그 정부의 국민한테도 우리나라 아주 보복, 아주 시상 보복입니다. 그 나라 국민한테도 토지 취득을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나라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에다가 취득되냐고 먼저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계약서 다 써놓고 잔금 다 치러놓고 등기하려고 하니까 그 국민 안 된대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여기입니다. 아주 죽은 자식 돼갖고 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돈 물어내야지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 영국, 일본 다 되는데 캐나다 되는데 어디 이상한 나라는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시라. 자, 시험 문제는 아예 언급을 안 해보는데 상호주 의외로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볼까요? 계약. 그리고 계약도 60일, 6개월 하다 이건 무조건 나와. 특히 이제 계약 의의가 꼭 나온다. 뭐가 꼭 나온다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자, 거기 계약은 이제 증여, 그 다음에 교환,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자, 먼저 여기 유상무상 안 따집니다. 그냥 취득이니까. 먼저 외국인 등이, 아까 법인 단체 다 들어가고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뭐, 계약. 여기도 계약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쓰고 제목을 딱 달아놨으면 좋은데, 계약. 그리고 계약 체결로부터 언제래요? 60일. 부동산 거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신 거하고 똑같으니까 잔금 X. 그러니까 여기도 중개 사무소가 여기도 물건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60일 이내. 여기는 아예 똑같아. 대신에 300만 원이야 과태료지 500은 아니여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 꼭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얘는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2번 옆에는 별표 두 개 정도는 꼭 해놓으시고요. 좀 이따 종류 다 나올 건데 상속 그다음에 경매. 좀 이따 판결도 나올 거고, 그 다음 이제 합병도 나올 거니까, 상속하고 경매 정도 꼭 밀어놓으시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네요. 계약 외. 여기는 외에다가 뜬거랍니까? 계약 외. 시험 문제도 그냥 계약 외라고도 많이 주는데, 계약만 60일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래요? 3개월로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네요. 60일은 더 X네요. 얼마? 6월. 자그마치 6월입니다. 6월. 아주 넉넉하다고 꾸물꾸물 거리다가 이제 잊어먹었다. 반년입니다. 6월 이내에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에 바로 아래에 6개월 이내 꼭 밑줄 한번 해주시고 요놈이 제일 많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경매도 들어가고 자꾸 요걸 60이라고 속일 거니까 주의하세요. 그 다음 이제 자 247페이지 볼까요? 처음에는 외국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중간에 사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의결권 자본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2분의 1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되면 계속해서 토지를 보유하려면 얼마만의 계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유. 자 세 번째 앞쪽에 계속 보유. 그냥 시험 문제도 계속 보유 이럽니다. 계속 보유를 하려면 처음에 외국인이 아니었다가 외국으로 바뀌어서 토지 등을 계속 보유하려면 뭐 한다고요? 6월. 그러니까 계약만 60일, 여기도 6월입니다. 자, 세 번째 그때 6월 이내에. 요거 뭐 시험 문제 여러 번 언급했었고, 자주 안 틀렸었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가로 2번에 군사문화 환경 먼저 허가 받으시죠. 안 그러면 아주 욕하고 교도소 보낼까 아주 2년 전은 쌍욕을 한다고 했습니다. 주시면 욕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외국인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못 알아듣던지 둘 중에서 하나 거치기입니다. 자, 먼저 아래 지역인데, 자, 두 번째 줄을 끝으로 볼까요? 계약하기 언제? 전. 여기도 전에다가 뭐 당연히 쓰는데, 계약하고 나서 아닙니다. 계약하기 전에. 무효요입니다. 전에 허가부터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이 어디냐고. 시험 문제도 다음 지역을 박스에서 찾아보세요. 옳은 게 모두 맞거나 아닌 것도 한두 개 있었고 꼭 보셔야 됩니다. 올해는 꼭 나올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놈 너무 오래 안 됐어요. 그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군사기지. 그래서 이제 군사에다가 먼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저 끝에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요. 군사. 저거는 들어가. 게입니다. 군작전 수행할 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좀 분단 국가돼서 좀 아주 그냥 망신스럽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는 외국인이 여기는 허가를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저거 외산대게입니다. 군작전 수행할 때 정말 지뢰밭밖에 없을 건데 우리는 안 살려고 할 건데 외국인이 아마 모르고 살려고 하는지 여기는 사면은 허가 받으라 합니다. 허가 안 내줄 수도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고 조건을 좀 달아놓으라는 겁니다. 허가 받아요. 그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안 내주면 어떡할 거예요. 대통령 할아버님도 안 되시는데. 그입니다. 자, 두 번째, 문화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시고 지정문화재 밑줄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물. 그리고 보호구역도 가능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그거 두 개 묶어놓고요. 자연환경 할 때 그 환경에다가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네, 환경만 그 환경 안에 바로 글자 안에 환경 안 나옵니다. 붕어빵에도 붕어는 없다고 없습니다. 뒤에 보실까요? 생태경관보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생태경관보존적 경관이 아주 끝내준다는 겁니다. 아마 요건 좀 이해가 되어 계십니다. 문화재도 이해가 됩니다. 이쁜 걸 알아갖고 그거 꼭 사겠대 계십니다. 관리가 곤란해져갖고 아주 환장하고 막 이거 그냥 출입하면 그리고 생태 경관 보존 경관이 좀 아주 아 여기는 아주 괜찮은 지역이니까 외국인이 보더니 아주 저것이 꽂혀갖고 꼭 사겠대 조실입니다. 중국산은 그냥 물만 보면 환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주도 땅 아주 중국산 다 사버렸잖아 그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입니다. 여기도 이제 우포늪 창령의 뭐 우포늪 등에서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입니다. 아예 그냥 동물들도 그냥 뛰어놀고 다니니까 저것이 아주 꽂혀갖고 요걸 꼭 사겠대입니다. 군사. 군사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쟤는 몰라서 그런 것 같고 싸다고 지금 사나봐. 지뢰밭인데.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환경. 문화고 환경을 좀 아주 끝내주니까 지네나 아예 나라에 없는 거니까 살려고 발악을 하겠잖아. 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개발도 못할 건데, 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허가 받아라. 그러니까 외국은 안 샀으면 좋겠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웬만하면 허가는 또 내줘야 된다. 기속적인 허가입니다. 거의 뭐 시험 문제 내본 적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내봤습니다. 허가를 신청하면은 며칠 만에 도대체 처분이 내려집니까? 10일, 7일 다 했습니다. 2주도 아닙니다. 15일. 15일입니다. 자, 저 그때 이제 15일, 그러니까 보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2주도 헷갈려. 2주도 아닙니다. 14일 말고 15일.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그러니까 시장님 아주 엄청 고민하시나 봐입니다. 저걸 허가를 내줘 말어 해갖고 자그마치 보름 동안 고민하시다가 허가 아니면 또 꽝님은 정말 불화가 떨어지면 15일 만에 불화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많이 내봤고요. 허가를 안 받으면 그래도 효력은 있다 효력 없다 뭐래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 아니한다 옆에다가 무효 인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을 아예 안 주겠다는 겁니다. 아주 욕하고 교도소 보낼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거기 이제 위반시 제재가 나옵니다. 형벌. 자, 두 번째 줄로 한번 가볼까요? 금방 보셨던 군사문화 환경에서 허가를 안 받으면 신고 말고 얼마요? 2년 이하의 징역. 아주 욕하고 교도소 보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재는 좀 잘못됐습니다. 외국인은 자, 2000인데 지금 그거는 토지거래 허가고요. 여기는 2천만 원. 자, 여기서 2000이라고 좀 바꾸셔야 됩니다. 토지 가격의 30%는 토지거래 허가고요. 갑자기 허가가 좀 나와버렸습니다. 여기는 바로 허가니까 2000. 그냥 2년에 2000. 그러면 세 번째 줄, 아래서 두 번째 줄 거기 쭉, 거기 30%까지 쭉 밑줄 해야 되겠네요. 또는 옆에다가 그냥 2000. 그걸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이제 보실 겁니다. 거긴 2000만 원에 바로 벌금계입니다. 2년에 2000. 아주 쌍욕을 하고 교도소 보낼 거예요. 박스에는 맞게 또 돼 있습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을 나란히 벌한다. 고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질서벌 해서 이제 먼저 계약. 계약은 얼마라고요? 아까 60을 봤으니까 300. 여기는 300입니다. 500이 아니라 300. 외국인은 좀 많이 좀 편리를 봐줍니다. 300. 자, 거기다가 계약 외. 그리고 계속 보유는 자그마치 얼마요? 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2번에 나오죠. 배. 계약 외. 기업번에 중간 넘어가면 계약 외. 그리고, 자, 니은번에는 세 번째 앞쪽에 있네요. 계속 보유. 하여튼 계약 외하고 계속 보유는 얼마다? 100만원입니다. 하여튼 요 금액까지도 아주 쉬운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주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200바로 49페이지 보실까요? 보시면 이제 계약. 얼마? 300만원. 야, 이런 박스가 꼭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외. 자, 계약 외에는 바로 아까 보셨던 상속이나 이런 게 중요합니다. 얼마? 100만원. 6월입니다. 계약 외에는 6월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유. 얼마? 6월. 그리고 얼마라고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저걸 또 벌금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300만원 옆에도 과태료지 벌금 액수. 자, 여기 징역 벌금 아닙니다. 그냥 게을러갖고. 이렇게 봅니다. 자, 과태료는 전혀 전과 기록하고는 관련 없대요. 잠깐 실수할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군사문화 환경 나왔네요. 여긴 제대로 나왔습니다. 2년에 얼마? 2년에 2천.
자, 2년에 2천, 요게 맞습니다. 아까는 조금 좀 교재가 잘못 나왔고,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쉬는 시간에 한번 이제 옳은 거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요런 문제가 좀 어려웠을 때 한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 조금 한번 보시고 나서 다음 시간에 허가. 자, 허가도 조금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허가도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외국 부동산 취득을 꼭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한번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해 보겠습니다.